싸구려의 TV. 1월 8일 용산 e스포츠 경기장에서 놀챔스 코리아 스프링 2016 미디어데이가 개최되었습니다. 오지엔 전영준 캐스터가 진행한 이날 행사에서는 상암 이전 및 방송 화면, 그리고 현장 진행에 대한 이슈들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는데요. 먼저 시청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얘기가 있었던 옵저빙 화면 구성에 대해서 모쿠자 김대웅을 영입해 약점을 보완하기로 했는데요. 또한 기존 부스당 한 명이었던 심판진을 두 명으로 늘리고 3자 협의체를 통한 심판진 공인 및 소양 교육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그 외 기존의 버프걸 운영을 지속하면서 여러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내용과 장시간 경기 관람이 원활할 수 있도록 에어쿠션 등을 제공한다고 하고요. 오지엔 측은 상암 경기장 인프라 및 방송 설비에 100억 원을 투자했으며 더 박진감 넘치는 중계를 위해 VR 장비를 활용한 중계 방송을 계획 중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번 LCK 스프링 2016은 오는 13일 개막해 4월 23일까지 3개월간의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중계는 전용준 캐스터와 클템 이현우, 김동준 해설위원이 담당한다고 하네요. 올 한해도 LCK 2016과 함께 대한민국 e스포츠 리그가 더욱 새롭게 도약하길 바라겠습니다.